2022 SBS 연예대상 라디오 DJ상 수상자는 파워 FM 웬디의 영스트리트의 웬디 씨, 러브 FM 윤수연의 천태만상의 윤수연 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웬디 씨는 웬디의 영스트리트를 통해 긍정적이고 유쾌한 에너지와 소탈한 매력으로 청취자들과 친근하게 소통하며 동시간대 라디오 1위를 기록 SBS의 고막 요정으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윤수연의 천태만상의 윤수연 씨는 트롯계의 폭주기관처럼 귀여운 애칭에 걸맞게 다양한 매력으로 분위기를 업시키며 나른한 오후를 책임지고 계시죠. 두 분 모두 축하드립니다. 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웬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이고요. 제가 라디오 DJ가 된 지 어느덧 2년 차가 되어 가는데 영스트리트 DJ를 매일매일 진행하면서 어느덧 영스가 제 일상의 일부가 된 것 같더라고요. 제 주변 사람들 사이에서는 제가 집순이로 유명해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는 것보다는 집에서 좀 혼자서 힐링을 하는 타입인데 매일매일 영스를 진행하면서 사람들의 사연을 만나다 보니 어느새 제 일상이 되게 많은 변화가 찾아오면서 영스가 저에게 되게 크게 와닿고 소중한 프로그램이 된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무엇보다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도와주신 저희 라디오 센터장님, 그리고 파워 FM의 CP님, 그리고 저희 제작진분들, 우리 세은 PD님, 그리고 우리 승우 작가님, 그리고 왕현 작가님, 세민 작가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멤버들 너무 고맙고 저희 SM 식구분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가족들도 너무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저희 라디오를 청취해주시고 너무 좋은 에너지를 보내주시는 청취자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러비들도 고맙고요. 처음이어서 너무 떨려가지고 계속 말하게 되는데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에너지 보내드리는 그런 D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런 사연을 받았어요. 저희 이 멘트를 들으려고 오프닝 멘트를 기다리시는 분이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저희 라디오를 기다리시는 많은 분들이 계신 만큼 좋은 에너지 보내드리는 그런 DJ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오프닝 멘트를 들려드리면서 소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영스트리트고요. 저는 웬디입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